오늘은 전국 장로회 연합회의 저력, 교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50여 년의 전통을 살려 잠재력과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전작년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1,500여 명이 모여 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가운데서 안전과 예방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해서 모범적인 진행이 돋보였습니다. 드라이브루스 검진과 모든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편성을 나누어 숙소에서 온라인 집회 등 대규모의 집회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련회를 비롯한 각종 연합 집회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잔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련회나 연합 집회의 성패는 강사들이 전한 말씀에 달려있죠. 이번 수련회는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새벽 시간까지 두 차례씩 밤 예배와 새벽 예배 말씀, 11차례의 특강 등의 강 행군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수련회는 각 시간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수련회 주제에 따라 개예배 때 기도의 중요성을 전해준 김종준 총회장, 이어 교단 역사의 축을 이룬 정교 목사 이영수 목사의 리더십을 전해준 소강석 부총회장, 복음의 진수를 전해준 첫째 날 저녁 집회의 김호영 목사, 개혁신학의 정수를 전해준 둘째 날 새벽의 한기성 목사, 교회의 미래 비전을 전해준 둘째 날 저녁 집회의 권순웅 목사의 말씀 등은 참석자들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수련회 중에 가진 특별 행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49회기 임원회가 시도한 장로신문의 쇄신과 개혁의 후속 처리를 아름답게 마무리지어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10년간 장로신문을 위해 봉사한 편집국장과 취재국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등의 성숙한 마무리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영성 집회로서 손색이 없었던 것은 증경회장단과 임요건들이 80일간 금식하며 집회를 준비한 결실로 보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수단입니다. 전작년이 그렇게 금식으로 준비한 집회는 매 시간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임요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결과 이번 수련회는 진정한 영성 수련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보여준 전작년의 저력이 이제 교단 성김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의 역사를 보면 교단 성김에서 장로들의 역할은 특별했습니다. 제44회 총회 때 WCC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이탈로 교단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단을 살려내자는 취지로 장로 13인이 실업인 13인 실업인 동지회를 만들어 교단 살리기에 나섰던 것이죠. 당시 신앙 동지회 13인은 사제를 통해서 교단을 섬겼고 총신대와 교단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작년은 그런 선배 장로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5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보여준 영적인 패기와 저력으로 교단을 세우는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49회기 임원들은 29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참석자들을 위해 기념 티셔츠와 기념 타올 천장씩을 각각 준비했다는 아름다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전작년의 이런 따뜻한 성김은 교단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로 부총회장, 총회 임원, 그리고 전작년 회장 외 임원들의 성김 역시 각 개인의 이력서에 경력을 한 줄 더 늘리려는 방편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작년과 교단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작년의 하기 영성 수련회에서 오게 티는 총회 선거판에 후보도 없는데 총회 선거관리위원들이 감시 명목으로 명찰을 달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불필요한 재정 낭비, 비효율적인 선거 감시 활동 등을 거치고 교단의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정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장로회 49회기 하기 회원 부부 수련회는 이번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전국 장로의 3만 5천 명 회원들이 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지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의 빛을 바라면서 수련회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묻고 기도로 답을 얻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지금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장로들로서 또 기도하며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 수련회에 참여하며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교회를 또 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기도에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또 섬기면서 또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에 정말 새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장로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 80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